8장입니다. 그렇죠? 그 책에서 보면 318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전반기에 정말 기초의 기초죠. 열역학, 열전달, 유체역학의 기초를 배웠다 그러면 지난번부터는 요 열역학 제2법칙 그리고 오늘 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열역학 제2법칙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캐럿에 따라서 책에 있는 것과 같이 설명을 하면 우리가 파워 사이클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잠깐 지난번 했던 걸 복습하고 가면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히트 파워 사이클이에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열을 가지고 힘을 얻어 일을 얻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일을 할 때 발전기를 꽂아놓으면 전기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명의 혜택을 얻고 있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가진 특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맥스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를 캐럿이 공리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원리를 찾아내게 되고 결국에는 사이클에서 이것은 언제나 이렇게 된다. 그렇죠? 어떤 사이클이든 등호가 성립된 경우는 가역적인 경우. 그렇죠? 어떤 이론의 여론으로부터 열을 버리지 않고 100% 일을 바꾸는 것은 가역적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도 바꾼 일은 거의 쓸모없는 일이 돼버려요. 언제나 이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로부터 일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열의 퀄리티가 떨어지죠.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잡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였나? 가역적인 반응 사이클, 그렇죠? 비가역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이건 언제나 이 값은,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슬라이드에서 있는 것처럼 책에서 보면 이 페이지야. 그렇죠? 295페이지. 이거 봤을 때 결국엔 이게 사이클이다. 이렇게 가는 게 사이클이다 그러면 캐럿의 원리에 따르면 그렇죠? 자, 1에서 2로 갈 때 이것이 발생할 거고 이거는 비가역 과정이다. 이 리버서블이다. 그리고 2에서 1로 갈 때 아이고 좀 너무 크게 썼나?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가역적인 반응형이고 이렇게 가는 게 비가역적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엔트로피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엔트로피가 뭐예요? 요거죠? 어떤 새로운 물성, 온도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배운 거예요. 퀄리티를 나타낸다 그랬죠. 에너지 제1법칙이 클로즈 시스템에서 보면 그렇죠? 열과 일과
물질에 저장된 또는 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할 때 키네틱 열과 관련된 에너지는 U, 인터널 에너지로 표기했죠. 저장된 거예요. 인터널 에너지예요. 열과 관련된 에너지. 했다면 열역학제 이 법칙에서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여긴 가역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겠고, 이쪽은 언제나 비가역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책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바꿔볼까요? S2-S1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꼴로 놓기 위해서는 뭔가 엔트로피의 생성황이 언제나 생겨요. 즉,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 퀄리티는 점점 떨어진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전체로 봐서. 뭐 부분적으로 봐서는 단계적으로 이게 없을 수 있지만 언제나 이게 최종적으로 가서는 언제나 이게 성립을 한다. 그렇죠? 이게 엔트로피 밸런스식이라고 했어요. 제 열역학 제 2법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보존되는 열, 열과 관련된 에너지, 저장되는 열뿐만 아니라 세컨드 로우에서는 저장된 열 에너지의 퀄리티를 얘기해줘요. 점점 그 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엔트로피의 보존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밸런스식이라고 그래요. 생성황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까지가 우리가 지난번 배운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그러면 실제로 냉동 사이클, 뭐 파워 사이클은 얘기하지 말고 파워 사이클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렇죠?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그리고 히트 펌프, 뭐 파워 사이클에 대해서,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말 캐롯처럼 캐롯이 예측한 것처럼 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이 장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쵸?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단 냉동 또는 히트펌프.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쵸? 특히 최근에 건물에서는 냉방 어떻게 해? 에어컨디셔너 쓰죠? 냉동기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난방과 냉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멀티 유니티형 에어컨디셔너가 많이 나와요. 겨울에는 찬바람 해주고 여름에는 더운 바람 해주고, 그렇죠? 우리 냉동 사이클을 이따가 배울 텐데, 그렇죠? 압축기예요. 압축기, 컴프레서 일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일을 해주고 그러면 이쪽은 증발기 아니지 컨덴서에 응축이 일어나요. 고온 화합으로 가스를 냉매를 압축해줘서 여기서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액체가 니들 밸브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와서 증발기 이런 사이클이 돼요. 상변화가, 냉매의 상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 상태의 변화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난번에 뭐 설명했던 거지만, 그쵸? 증발기는 주변으로부터 열을 뺏어요. 주변으로도 열을 쑥 뺏어. 일을 해줬는데 열을 뺏어줘. 응축기는 열을 다시 뿜어줘요. 일을 해주는데 열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쵸? 냉동기는 뭐예요?
이걸 쓰는 거죠. 그렇죠? 냉장고를 생각해 볼까요? 냉장고 안에서 열기를 쭉 뽑아서 냉장고 바깥에다 버려줘요. 방열판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집에서 쓰고 있는 에어컨디셔너 볼까요? 이게 실내기죠. 실내기가 실내에 있는 공기를 공기로부터 열을 쭉 뽑아가지고 실외기 바깥에다가 버려줘요. 냉방이 되죠. 그렇죠? 자, 히트펌프는 뭐냐? 개념만 설명하면 히트펌프는 못 쓴다 그랬어요. 이거를 쓰면 냉동이고 이거를 쓰면 히트펌프요. 왜 펌프냐? 열을 끌어올렸죠. 일을 해서 열을 쭉 끌어올려가지고 이 열을 쓰는 거예요. 난방할 때 쓰면 되죠. 쉽게 얘기해서 실외기를 실내에다 놓고 실내기를 바깥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열을 뺐죠. 여러분들 0도라 그러면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0도라도 에너지는 있어요. 열 에너지는. 0도씨.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 압력이 낮은 곳에서는 우리가 쉽게 증발할 수, 시킬 수가 있어요. 물이 100도씨에, 일기압에서는 100도씨에 끓지만, 그쵸?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전도 낮아지죠, 함께.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압력이 낮고 떨어뜨려주면, 만약에 이런 파워 사이클이라든지 냉동 사이클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여름엔 더울 거고, 그렇죠? 전기도 없을 거고, 하물며 자동차도 없었을 거고, 비행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건축물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그렇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저런 파워 사이클의 덕분이에요.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건축물,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의 형태들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무소 건물 같은 경우 고층으로 갈수록 그렇죠? 경량으로 외벽을 쳐서 거의 유리로 많이 짓죠. 겨울이나 여름에 유리로 지은 집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뭐가? 냉동 사이클이나 히트펌프, 파워 사이클이 없었으면 그런 건축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하려고?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가장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자, 근데 엔지니어들의 목적은 뭐냐?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 기계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뭐 여기 엔지니어링 칼리지인 거 공학대학, 공과대학이니까 우리는 특히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게 공학한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뭐예요? 장치를 만들거나 디자인하는 일이에요. 뭐에 맞도록? 이피션시죠. 가장 효율적으로. 로우 코스트. 여러분들 앞으로 뭐 건물을 할 때 설계한다고 디자인하는 것만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에서도 냉방이 필요하고 난방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만들어주는 게 엔지니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축공학,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그런 실무적인 일을 할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대체 이 냉동기가, 히트펌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지만 효율적인 디자인이나 개발이 할 수 있겠죠. 그거 원리를 모르고 적용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건물에 적용시킨다? 두 가지 정보를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는. 건물의 열적 특성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죠? 지난번에 시험 중간고사에서 냈던 것처럼 그렇죠? 간단하게 집을 짓는다. 분명히 주변과 열교환을 할 거예요. 도대체 열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연력학제 1법칙 그리고 연력학제 2법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걸 막으려고 단열돼야 되고, 그렇죠? 건물에 대해서도 열역학 제1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죠? 단열을 잘 해줘서 열의 유입을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기밀하게 지어서 쓸데없이 바깥의 공기가 또는 실내의 공기가 나가지 않도록 조절된 공기가 기밀하게 짓고 그리고 만약에 배출한다 그러면 환기를 우리가 뭐 숨통을 띄워줘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공기가 에어플로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예측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누기나 침기는 막아야 될 거고 기밀하게 줘야 될 거고 예측하고 필요로 하는 공기의 교환은 서로 에너지 막 교환을 시켜가지고 로스를 줄이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물론 건물과 관련돼서는 이게 U값이 되겠고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는 없을 거예요. 열역학 제1법칙에 적용시켜서. 자, 열역학 제2법칙에서는 그러면 손실된 만큼 분명히 일을 해줘야 되고요.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고사 때는 말 쉽게 가급적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화석연료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나 리뉴어블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같이 쓰도록 하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줬다면 열역학 제2법칙은 그쵸? 요거의 효율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건축공학에서는 이 부분도 알아야 돼요. 도대체 건물에서 왜 열 손실이 발생하거나 열이 취득하거나 왜 이런 열교환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단열이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죠? 건물에 따라서는 유리로 지을 필요도 있는 거고 콘크리트로 지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단열을 이 값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차양을 늦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갖다 놓느냐 이거죠. 주택이다 생각하면 뭐예요? 에어컨디셔너를 좀 더 효율적으로 높도록 또는 보일러, 난방 시스템, 냉방 시스템이에요. 대규모 건축물로 가게 되면 이게 더 복잡해지고 용량이 커지겠죠. 하지만 생각해야 될 거는 똑같아요. 뭐냐? 투자비를 적게 하면서 자원의 활용을 적게 하면서 아주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냉난방 또는 에너지 설계를 건물에다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배우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히트펌프 중에서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뭐 지열 히트펌프다. 그렇죠? 여름과 겨울 여기서 자료를 갖고 왔지만 땅속이에요. 연중 온도의 변화가 열역량의 변화가 작은 곳은 공기보다는 땅이 작을 거예요. 그렇죠? 겨울부터 얘기할까요? 외기온보다는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면 히트펌프를 만들 때 그렇죠? 냉동 사이클이니까 일을 해서 열을 끌어올려서 높은 곳으로 열을 올려주는데 그쵸? 하이 템퍼레이처고 로우 템퍼레이처 땅속에서 열을 끌어올리면 되죠. 땅속에서 열을 끌어올리면 돼. 땅속에 있는 열을 쭉 끌어다가 실내에서 쓰는 거죠. 겨울에. 뭐 히트펌프 일종이에요. 땅만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물도 쓸 수 있고 하천에 있는 거 쓸 수 있고 도시에서 미 재활용하지 않은 에너지도 쓸 수 있어요. 배수다.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난 배수 아직 온도 따뜻해요. 그거로부터도 열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미활용 된 에너지로부터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럼 여름엔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땅속에다 열 버려. 그렇죠? 우리가
바다에다가 뜨거운 물 100도씩 1kg 넣었다 그랬다고 바닷물이 온도가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서머 리저비어라는 개념이 죠 굉장히 연료량이 큰 곳에서 우리가 조금 썼다 해가지고 크게 변화는 없어요. 양에 비해서. 그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거를 가급적이면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정을 하도록 해서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게 빌딩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빌딩이지. 이게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을 여러분들이 짓고 설계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캐럿이 얘기했던 냉동 사이클, 파워 사이클을 우리가 7장에서 배웠지만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 사이클이 정말 되고 효율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까 그렸던 걸 다시 한번 그릴게요. 그렇죠? 냉동 사이클이에요. 책에서 보면 139페이지 응축기예요. 증발기예요. 압축기.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이클로 표기해 볼까요? 온도와 엔트로피로 나타낸 것. 스몰은 단위 질량당의 값을 나타내고 라지는 전체를 나타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페이스 체인지라고 했죠. 상변화에 따라서 이런 곡선을 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베이퍼고 그렇죠? 베이퍼예요. 이쪽은 리퀴드 상에서 존재하는 걸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이클을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이 사이클 상에서 사이클이라는 건 뭘래요? 원래 있던 상태에서 쭉 상변화만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거를 그려보면 자, 노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책에 있는 것처럼 그림 8-1이에요. 자, 등온 압축을 해요. 등온이 아니죠. 엔트로피가 일정한 등 엔트로피 압축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상태가 되고 자, 1, 2가 될 거고 2에서 이렇게 3으로 갈 거예요. 열을 방출할 거예요. 엔트로피가 떨어져요. 응축 과정이죠. 열을 히트를 리젝트 할 거예요. 3. 다시 여기서 팽창할 거예요. 압축이면 팽창하고 이대로 돌아오면 사이클이 원래대로 이상적인 사이클이 될 거예요. 캐럿이 얘기했던 가역적인 반응으로 이런 사이클로 해서 돌아오면 그렇죠? 이 상태는 이 사이는 뭐라 그랬죠? 액체와 기체가 혼존하는 상태죠. 이런 사이클로 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편리한 냉동기계를 만든다 그럴 때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느냐? 캐롯이 얘기했던 가역적인 냉동 사이클을 봤을 때 충분히 저런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분명히 기체와 액체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죠. 냉내가 일부분은 기체로 존재하고 일부분은 액체로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를 압축을 시켜서 기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체를 응축시켜서 좀 액체로 만들려면 곡선상으로는 가역적인 반응은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컴프레서라는 거예요. 압축기예요. 그런 기계 없어요. 물도 압축시키고 기체도 펌프라는 거는 물만 보내는 거고 기체만 보내는 거지 압축기가 그 두 개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압축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게 굉장히 없어요. 그런 기계는. 첫째.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압축기가 나오려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압축기는 이 선상에 못 있고 여기 바깥에 있어야 돼. 책에 있는 것처럼. 요 선상에 있는 건 가능. 요 선상에 있는 거를 요렇게 압축하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 선상 바깥으로 오면. 리버서블 한 것보다 실제로 하는 거는 엔트로피가 더 증가하죠. 그런 게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책에 있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요선상으로 못 가고. 이렇게 압축을 또 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엔트로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축을 시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실제에서는 노란 게 이상적인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냉동기를 만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이거 이렇게 가겠지. 책에 있는 그대로. 저렇게 갈 수 있는데 또 하나 분명히 여기 압축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압축하는 걸 일로 했잖아요. 외부에서 일을 해서 전기로 하든 뭔가 회전력을 얻어서 일을 해서 압축기를 돌려서 압축을 시켰으면 이쪽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여기는 팽창한 일이란 말이에요. 팽창할 때 뭔가 터빈이나 바람계를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일을 축출할 수도 있겠죠. 얘는 압축한 일을 해줬으니까 여기서는 팽창한 일을 하면 여기서도 분명히 일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페이스가 이쪽에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오면서 얘도 이쪽의 위치가 아니라 좀 더 가스가 많이 섞인 상태가 돼버려요. 액체보다도 확장하면서 왜? 압력이 낮거든요. 이 부분 이쪽은 압력이 낮은 거예요. 펌프의 뒤로 앞뒤로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 낮으면 요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뽑는 일이라는 거는 얘에서 얻은 거하고 열역학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일을 일을 해줬는데 일이 일이 나온다. 열이 이동할 수가 없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냉동 사이클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실제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캐로 사이클대로 냉동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장치를 만들면 요 두 가지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 터빈이나 뭘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스로틀 밸브를 넣어서 압력을 낮춰주는 그냥 일은 얻는 거를 포기하고 비가역적으로 그렇죠? 여기서도 가역적으로 됐으면 이렇게 팽창한 만큼 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것까지도 일을 못 얻는 거예요. 실제 냉동기가 작동하는 거는 이렇게 작동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그리면 열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열이 흡수되겠죠. 뭐 이거를 냉장고 속에다 넣으면 되는 거고 이거를 실내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뭔가 어디서 열을 쭉 끌어요. 일을 했는데 물론 이쪽에서 비가역 과정이고 했는데 열을 쭉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열을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물도 마시는 거고 시원한 맥주도 마실 수 있는 거고 시원하게 공간을 냉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냉동기예요. 실제하고 차이고. 자, 그 냉동기의 냉면을 과거에는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에는 또그 지금 갑자기 생각이 왔는데 그 불소 프론이라 해서 그런 냉매들도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최근 그런 것들은 못 쓰게 돼 있어요. 여기서 냉매라는 건 얘를 순환하는 요 안에 순환하는 물질이에요. 요 사이클을.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압축도 쉽고 그래서 많이 썼는데 이거보다 용량이 커지니까 최근에는 이 R자가 붙은 게에다가 숫자가 붙은 거는 레프리전 냉매를 얘기해요. 냉매 134의 A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에요. 쉽게 압축되고 쉽게 증발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에어컨디셔너를 잠깐 쓰다 보면 가스 충전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죠. 이게 그거예요. 이거 충전해줘야지. 이게 가스, 이 물질이 부족하다. 자동차에서도 쓰죠. 자동차에서도 냉방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작아지는 것뿐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써요. 물론 유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일부러 마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 냉동기의 효율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냉동기의 효율은 저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코이피션트 오브 퍼포먼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냉동기의 효율. 자, 냉동기의 효율 볼까요? 좀 작게 써야겠네. 뒤에 있는 친구들 미안해요. 자, 사용하는 게 이거죠? 한 일은 이거고. W 인증이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을 끌어올렸느냐. 이게 효율이지 뭐. 내가 일을 얼마나 했는데, 여기서 봐도 좋고, 여기서 봐도 좋아요. 일을 얼마나 했는데, 얼마만큼 열을 저온에서 끌어올렸느냐죠. 이 양이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히트펌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거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이거를 보겠죠. 열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당연히 이런 관계가 있을 거고. 넣고. 엔트로피. H는 엔탈피예요. 그렇죠? 엔탈피를 알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될 거예요. 2에서 1로 바뀐 거고. 사이클에서죠. 여기서 또 이만큼 바뀐 게, 요 순환하는 양, 냉매가 순환하는 양은 안 바뀌겠죠? 이게 바뀐다 그러면 어디가 새고 있는 거죠? 이 M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1, 4만큼이 일해준 거가 되겠고, 열은 2에서 3, 여기서 여기까지의 열을 높은 곳에서 덜어준 거였고, 낮은 곳에서는 1에서 4죠. 1에서 4로 열을 끌어올린 것만큼. 이렇게 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만든 냉동기들은 COP를 보면 1.5에서야 5까지도 나와요. 자, 1.5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일을 하나만 해주면 열은 1.5배만큼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효율이 5인 냉동기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일만 일해줘도 그 5배의 열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그쵸. 자, 여러분들 어떤, 난방할 때 여러분들 저거 쓰시잖아. 나중에 히트펌프에 비슷하겠지만. 난방, 여러분 난방할 때 바닥 복사 난방하잖아요. 공동주택에서. 그쵸? 자, 도시가스를 또는 LPG를 가져와서 보일러를 돌려서 보일러에서 더운 물을 만들어서
바닥에다 순환시켜서 바닥의 표면 온도를 높게 해서 복사 냉방 난방을 해서 복사 열 전달을 시켜서 난방을 얻게 돼요. 그때 효율이 1을 넘을까? 난방에 같은 경우는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 LPG의 열원인데 교환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맥스 뭐 9나 8, 0.8이나 0.9예요. 난방으로 바뀌는 거는. 근데 얘는 봐요. 일한 것보다 더 투입한 것보다도 더 많은 거를 뺏을 수도 있어요. 이게 냉동기예요. 캐럿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파워 사이클에서 열로부터 일을 얻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열을 얻어서 버려서 일을 얻기 때문에 얻은 만큼보다 일은 언제나 작아요. 하지만 냉동 사이클은 이것보다 언제나 커요.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거 에어컨? 에어컨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실내기야. 이거 실외기야. 그렇죠? 1 일하는데 1와트 일하면 2와트의 열을 옮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집 안에 있는 2와트의 열을 바깥으로 옮기는데 1와트의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집에서는. 자, 근데 건물이 여러분들 뭐 공동주택같이 조그만 거는 괜찮은 건데 뭐 30층짜리다, 50층짜리다, 100층짜리다 그러면 냉방해야 되는 양이 엄청나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방 하나 또는 뭐 여러분들 거실 하나를 냉방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용량이 필요. 용량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뺏을 수 있는 열이죠. 하지만 건물들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고층화되면 아예 얼음물, 찬물을 만드는 냉동기를 따로 설치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 때 HVAC 시스템 디자인 수업을 듣겠지만, 건물에서 찬물을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서 냉방을 해요. 그때는 이제 용량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물론 와트수라든지 킬로줄, 뭐 칼로리로도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건축공학이나 냉동공학에서 많이 쓰는 말은 냉동톤이에요. 톤이라는 게 무게죠. 1톤이죠. 1톤. 무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물 지하에 공기조화 설비가 있는 냉동기가 있는 곳을 보면 냉동톤으로 표기돼요. 물론 뭐 에어컨디셔너 중에서 일부분은 냉동 용량이 요거죠. 요거. 냉동 용량이 톤으로 표기되게 하지만 그럼 1톤이 뭐냐? 정의예요. 그냥 이렇게 정의해놨어. 0도씨의 물을 그렇죠? 0도씨의 물을 0도씨의 얼음으로 이 냉동기가 1 냉동톤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얘기는 능력이라는 건 시간과 관련되죠.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열을 얼마만큼 뺏을 거잖아요. 시간 동안 시간의 개념이 같죠. 자, 그래서 1 냉동톤이라 그러면 0도씨의 물을 1기압에서 0도씨의 물로 1시간 동안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바꿀 수 있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1 냉동톤이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만큼 0도씨의 물을 0도씨의 얼음으로 바꿀 수 있는 냉방 열을 뺏을 수 있는 능력이다. 만약에 24톤이다 그러면 뭐예요? 1시간 동안에 1톤씩 만드는 거죠. 24 냉동톤이다. 줄로 환산하면 약 단위 분당 210kJ 정도를 뺏는 용량을 뜻해요. 이거보다는 이쪽이 우리가 건축 쪽에서 굉장히 익숙해요. 나중에 건물의 냉방부하, 난방부하를 나오게 하면 부하도 줄로 계산이 되지만 와트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익숙해요. 아마 그 부분은 3학년 가서 공기조화 설비를 배우면 냉난방 설비죠. 이 냉동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히트펌프다. 책에서 보면 322페이지예요. 히트펌프는 뭐냐?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초기에 말을 했어요. 히트펌프는, 자, 요거를 잘 생각해 봅시다. 냉방기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냉방기에서는 열을 빼서, 여러분들 지금 에어컨디션이랑 똑같아요. 실내 공기에서 열을 뺏는 거야. 쭉쭉. 난방기에는 여러분들 이 회로는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그렇죠? 이거를 바꿔서 돌리면 실내기를 뭐 실외기로 매번 번잡하게 움직이지 말고 회로를 바꿔서 돌리면 되겠죠. 이거 실내기라고 생각하고 이걸 실외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돌리면 실내기 쪽에서는 열을 뺏어요. 자, 이거를 반대로 서클 방향으로 반대로 돌리면 이게 겨울에는 응축기가 되고 겨울이에요. 이게 컨덴싱이 될 거예요. 즉 이쪽에서 열을 뿜어주고 이쪽에서 열을 끌어오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히트펌프라고 한다고 했어요. 히트펌프 어디서 쓰냐? 자, 보통 우리가 히트펌프 멀티 유니트형 에어컨디셔너라 그래요. 에어컨 그러기도 하고 천장에 카세트형으로 붙은 거 여러분들 건물 소규모 건물들 가보면 천장에 이렇게 상가 건물 가보면 카세트형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기가 천장형으로 설치된 걸 볼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거기서 찬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더운 바람이 나와요. 하나의 기계 가지고 난방도 해결하고 냉방도 해결하죠. 굉장히 유용해요.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사 난방에 바닥 난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쓰지만 그리고 대규모형 건물에서는 냉동기라든지 보일러의 용량이 굉장히 커져서 그렇게까지 뭐 저런 히트펌프까지는 안 쓰지만 중소규모 이상의 건축물 경우에는 히트펌프를 쓰는 게 손쉬워요. 설계하기도 손쉽고 설계의 변경도 손쉽고 그러니까 실외기 하나에 실내기가 여러 개 달려있다든지 여러분들 아마 선전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최근에 공동주택에는 일부에서는 설치되기도 해요. 그렇죠? 실외기 하나에 각방마다 에어컨디셔너 하나씩 들어가 있는 집들도 있죠. 근데 그 경우에는 냉방만 하는 거예요. 히트펌프는 냉방도 하고 난방이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를 히트펌프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에서 보면 소규모 건물 같은 데서 보면 건물을 좀 간단하게 그릴게요. 단면이다. 4층이다. 뭐 실외기를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설치해서 여기에서 연결해서 천장에 실내기를 몇 개씩 이렇게 연결해서 써요. 어차피 에어컨 설치할 거 난방할 때 뭐 따로 보일러 놓고 이러느니 요거 하나 갖고 다 되는 거죠. 여름에는 여기서 찬바람 나와요. 그래서 찬바람 나오면 열은 사실 여름에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찬바람을 빼서 실외기에서 다 뭐 두 대 또는 세 대 이 대수에 따라서 겨울에는 반대겠죠. 겨울에는 여기서부터 열을 끌어들여서 더운 바람을 내요. 설비 스페이스도 안 잡아먹고 배관도 간편해요. 시공도 간편하고 설계도 간편하고 그래서 소규모 건물에서 많이들 쓰고 있어요. 편하기 때문에. 단 부족한 거는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뭐 그것도 일체형으로. 환기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만 닫아놓고 있으면 공기가 더러워지니까 실내 공기를 일부 버려버리고 신선 공기를 집어넣어서 깨끗한 공기의 질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최근에 나온 기계들은 그런 환기도 겸용한 기계들도 나와요. 가장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 히트펌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히트펌프의 약자예요. 펌프가 왜 펌프인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열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쓴다 그러면 낮은 곳에서 열을 쭉 끌어다가 높은 곳에다 버리는 거예요. 외기에서 열을 쫙 끌어다가 난방하고는 거예요. 자, 이거의 이는 뭐냐? 뭐겠어요? 전기예요. 일렉트릭. 이 압축기를 돌리는 구동력이 전기로 돌린다면 EHP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에어컨디션은 히트펌프까지는 아니에요. 히트펌프는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한 기계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에어컨디션은 그냥 냉방기예요. 냉방기. 더운 공기 안 나오잖아요. 실내 측에서 지금. 그렇죠? 자, EHP라는 건 뭐냐? 압축기를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통해서 돌려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여름에 전력 수요 피크가 굉장히 높다 그러죠. 그렇죠? 냉방기를 돌리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냉방을 위해서 압축기를 전기로 돌리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더우니까. 전력 수요 부족해서 뭐 실내 온도를 뭐 27도로 설정합시다. 막 이런 운동하고 에어컨, 명동에 있는 에어컨 킨 상점들 문 닫읍시다. 운동했었잖아요. 올해는 없었지만. 전기로 하면 좋긴 좋은데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여름에 전력 수요가 높을 때 전기값도 비싸지거든요. 여러분들 전기값도 시간대마다 틀려요. 물론 가정용이냐 상업용이냐 영업용에 따라 다 틀리지만 가격표가 틀려요. 시간대별로도 틀려요. 여름에 전력 수요를 줄이려면 얘를 이걸로 돌리지 말고 G는 뭐냐? 뭐겠어? 가스 엔진이에요. 소형. 가스를 가지고 구동되는 엔진이에요. 걔 가지고 컴프레서를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름에는 가스값이 싸요. 상대적으로 전기값에 비해서.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가스 사용량 많을까요? 쉽게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름엔 전기값이 비싸고 겨울에는 가스값이 싸요. 가스 싼 전기 가스값 전기 쓰지 말고 가스를 가지고 구동 컴프레서를 뭘 가지고 구동하느냐에 따라서 GHP, EHP 그래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가스 엔진의 경우도 EHP 일렉트릭 엔진 히트펌프의 경우에도 장단점이 다 있지만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건 코스트예요. 자, 겨울이면 반대 현상. GHP가 연료용량이 크기 때문에 훨씬 성능을 고용량에서는 용량이 클 때는 이쪽이 훨씬 좋아요. 자, 근데 최근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겨울에도 전력 소비량이 여름만큼 만만치 않게 많이 늘더라.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겨울에 이거 가지고 난방을 많이 하기 시작해. EHP. 건물에서. 겨울에도 추우면 추울수록 전력, 보통 우리가 건물에서는 냉방은 전기로, 난방은 가스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집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러면 겨울에는 추우면 가스 소비량이 늘어야 되는데, 최근에 건축물에서 보면 가스 소비량이 느는 게 아니라 이게 늘어요. 전력 소비량이. 겨울에도. 왜? 히트펌프를 쓰기 때문에. 모든 건물 아니에요. 대규모 건물들은 많이 쓰지만 중소규모 이하에서는 설치가 간단하다 그랬죠. EHP, GHP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실무를 하게 되면 대형 건물이 아닌 이상 연면적 2,000, 3,000, 5,000 이하까지도 대부분의 냉난방은 히트펌프 가지고 많이 할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히트펌프를 쓰게 되면 효율이 냉동기보다 언제나 1보다 높아.
6배까지야. 6배라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1와트의 일을 해주면 6와트의 열이 얻는 거예요. 신기하죠? 효율이 좋잖아요. 보일러보다도 훨씬 효율이 좋아요. 쾌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동일한 에너지가 한 어떤 건물에서 열선실에 의해서 외피를 통해서 열이 일정 부분 빠져나가는데 그 열만큼을 보충하겠다고 하면 쾌적성을 떠나서 보충하는 에너지값만 몰면 얼마나 효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설치도 간편하고 스페이스도 거의 안 차지할 뭐.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건 히트펌프는 아니라 그랬어요. 보통 에어컨디셔너 찬바람만 나오는 건 히트펌프가 아니에요. 찬바람도 여름엔 찬바람, 겨울엔 더운 바람이 나와야 히트펌프라 그래요. 멀티 유니티형이라는데. 자, 여러분들 그거 할 때 실외기, 실내기 연결하는데 뭐 이만한 장치들 필요해요? 필요 없죠. 요만한 배관만 연결하면 되죠.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것만 있으면 장소도 이렇게 차지 안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 제어도 가능해. 여기 세 개 깔아놓고 요 세 개만 쓰고 저쪽 부분 안 쓸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히트펌프를 많이 쓰지만 효율 면에서는 월등하게 좋아요. 물론 비싸요. 초기 투자비는 훨씬 비쌀 거예요. expensive예요.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게 우리 내부가서 구성이 복잡하다는 거지 유닛 자체가 복잡하. 우리가 건축적으로 봤을 때 유닛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하지만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히트펌프예요. 그렇죠. 효율도 훨씬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건물에서 냉방을 할 때 냉동기를 어떻게 사이클이 되고 효율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았어요. 두 번째는 히트펌프. 그렇죠? EHP, GHP라는 게 있다. 건물에서 소규모 건물에서 냉방, 난방을 한 개의 기계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계다. 효율이 이렇게 좋다. 물론 초기 투자비는 비싸지만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알 거예요. 하지만 EHP냐 GHP냐는 어떤 걸 쓰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주변에 전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여름철에 전기 가격 비싸고 겨울철에도 전기 가격이 비싸진다? 얘보다 손실이고요. 코스트를 봐야죠. 전기 가격이냐, 가스 가격이냐.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엔지니어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처음에 슬라이드에 있던 것처럼. 그렇죠? 앤 로우 코스트예요. 효과적으로. 어차피 냉난방 할 거. 여기서는 히트펌프만 얘기하고 있지만 뭐 대규모 건물 가면 냉동기 따로 있고 보일러가 따로 있고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중소규모 건물에서 히트펌프를 설치한다 할 때 여러분들은 골라야 되는 거예요. 용량하고 어떤 게 더? 러닝 코스트를 봐야죠. 초기 투자비뿐만 아니라 러닝 코스트를 봐서 전기값이 여름에 비싸다. 가스보다. 겨울에는 어떻게 돼? 그 비용들을 검토해가지고 어떤 게 최적이다라는 거를 건축주에게 또는 설계자에게 결정을 해줘야겠죠. 그게 히트펌프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 히트펌프에서 아까 지열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좀 간단하게 그릴게요. 뭐 똑같이 그립시다. 스러틀 밸브예요. 자, 열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게 이거다. 끌어올릴 수 있는 열이 리니어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도초에 있어요. 아까 슬라이드로 보여줬죠? 지열을 이용한 거. 땅 속에 있는 열을 가지고 땅 속에 있는 열을 쭉 끌어올려 가지고 난방에 활용하죠. 뭐 태양에서 오는 거 태양열을 사용해도 좋고 태양광, 태양열을 사용해도 그렇죠? 그리고 도시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 그냥 버려지는 것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법도 그래요. 서울시에서 5천, 정확히 법이 또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바닥 면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이제는 법규가 돼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리뉴어블 에너지를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이 허가가 안 나요. 신재생 에너지를. 물론 그때는 냉난만큼만 아니라 조명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비율은 점점 강화될 거예요. 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쉽게 얻을 수 있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써야만 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 초기 투자비는 비싸져요. 하지만 러닝 코스를 봐야죠. 20년 동안 사용한다 그랬을 때 득계산을 해봐야겠죠. 초기 투자비는 물론 비쌀 거예요. 이쪽이. 하지만 러닝 코스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훨씬 더 효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열이 뭐일 수 있을까? 우리 캠퍼스 옆에 흘러가는 하천수도 마찬가지예요. 안 얼죠, 겨울에도. 열이 있다는 소리예요. 한강물도 마찬가지예요. 폐수 버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 버려지는 폐수, 온도 꽤 있을걸요. 에너지, 열적인 에너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히트펌프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그쵸? 효율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는, 그쵸?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초기 투자비 익스펜시브라서 초기 투자비가 비싸지고 조금 시스템이 복잡하죠.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거는 그 자체의 시스템이지 우리가 건축물에서 설치하거나 이런 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얘네들도 만능은 아니에요. 단점은 있어요. 왜? 무슨 단점이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온도를 낮춰, 물론 절대 영도가 아닌 이상 열이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주변의 공기로부터 열을 끌어들인다. 그렇죠? 물론 압력을 낮추면 낮은 온도에서도 물질이 증발하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리도 여기가 마이너스 20도다. 마이너스 20도씨라 해서 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끌어올릴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 온도에서 증발하고자 하는 효율, 증발률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10도랑 비교해 본다면. 그렇죠? 주변 환경에 소스의 영향을 받아요. 마이너스 뭐 200도인데 이렇게 열이 쭉쭉 끌어올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단점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열이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리뉴어블 에너지를 쓰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한 온도에서 끌어올리기 쉬울 거 아니야. 그리고 혹시 기상이변이다. 건물이라는 건 언제나 만전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추위가 왔어요. 마이너스 30도가 돼버렸어. 건물에 난방이 서버렸어. 저거 갖고는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건물은 안전해야 되죠. 뭐
건물을 튼튼하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쾌적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만에 하나의 상황이라도 어떤 백업 소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저게 작동을 안 합니다. 외기가 너무 떨어진다든지 뭐 최근에는 뭐 그런 일은 대부분 없지만 가정 국소 로컬 히터기 전기 히터기들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려면 그라운드 소스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땅속은 마이너스 20도까지는 안 가겠죠? 여름, 겨울에 또는 얼지 않는 물이라든지 버려지는 하천수라든지 폐수 등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더 백업도 되고 온도의 영향도 덜 받도록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7장에서 엔트로피, 즉 엔트로피 밸런싱을 배웠지만 뭐 책에서 보면 나머지 더 파워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건축공학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넘어가 버리고 우리 건물에서 많이 쓰는 냉동기하고 히트펌프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8장에서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